시흥시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시대적 흐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따라 주거와 일자리 등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시가 올해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약 38%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평균보다 약 1% 높은 수치입니다. 시흥시 1인 가구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에는 10.1%였지만 10년 후 25.4%로 2.5배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29%까지 늘었고 올해 38%까지 치솟았습니다. 시흥 시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시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정왕동 일대로 일자리에 따라 주거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지원책은 주거였습니다. 임대주택 조건 완화와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청년들은 저금리 대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주택 조건 완화는 청년한테 별로 매력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청약이라든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들한테 매력적인 거는 오히려 저금리 대출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일자리 지원 정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의 26.4%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청년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청년을 보시게 되면 남성은 민간 취업 연계보다는 공공근로를 더 원하세요. 급격히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 시흥시는 내년 1인 가구 대상 시범 사업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비롯해 중장년 소통 창구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